안녕하세요. 애매한 TV의 애매한 방송입니다. 인터넷에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 애매한 TV PD입니다. 오늘은 자전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인터넷에서는 고가의 그 자전거들에 대해서 리뷰가 상당히 많이 오고 부름의 대상이 되게끔 이렇게 리뷰들이 올라옵니다. 근데 저는 이 자전거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.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자전거 거치대에 비 맞고 가장 많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. 그만큼 사람들에게 욕심을 주지 않는 자전거입니다. 이 자전거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대입니다. 이 자전거가 10만 원 전후로 될것 같은데, 신품 자전거도. 그렇기 때문에 그닥 누구든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 자전거는 보통 주행 거리가 하루에 2, 3km 정도, 마실용이거나 간단하게 어디 갔다 오는데 편리할 것 같고, 좀 많이 타버리면은 역시 이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뼈대 자체의 내구성은 강할 것 같은데, 여기 있는데 부품 이렇게 허브라든지 이 체인 이런데 조금 영향을 좀 많이 소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가장 잘 고장이 나는 데가 이거 시프트 기어 변경하는 건데, 요게 몇번 쓰다 보면 그냥 아작이 납니다. 그냥 여기 플라스틱 이거 부품 가격도 거의 뭐 4, 5천원밖에 안 하니까 이게 내구성도 크게 기대할 수도 없고, 조금 열심히 타시면은 이게 고장이 납니다. 뭐 그렇지만 뭐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교체하셔도 되고, 이 자전거 빵에 가다 돈 만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래, 이게 좌측 이렇게 앞에 기어보다는 뒤쪽 기어를 많이 사용하니까 고장이 잘날 거고, 그리고 이건 뭐 아까 말했듯이 한 2, 3km, 3, 4km 정도 간헐적으로 탈것 같으면은 그닥 뭐 고장 나지는 않을 겁니다. 보관만 잘하고 비만 안 맞히면. 그리고 이 자전거의 또 다른 장점은 이 타이어 가격들. 이 타이어도 뭐 7, 8천원만 하면은 충분히 살수 있고, 이게 브레이크 요 부분도 그닥 뭐 비싸지도 않습니다. 거의 마모도 잘 일어나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, 여기 허브 쪽이 이제 고장이 나면 3, 4만 원, 이거 다 빼가지고 베어링 교체하던데 이게 조금 그렇고. 그리고 이런 자전거는 꼭 뒤에 짐바지 쇠로 된거 5천원짜리 이런 거 하나 달아가지고 장보러 가거나 어떤 뭐 물건 같은 싣고 아주 가까운 거리 갈 때는 정말 유용한 자전거고, 이런 자전거를 타고 무슨 그 자전거길 국토종주라든지 그래 해버리면 한번 타고 나면은 막 고장이 많이 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들기도 하고, 이런 자전거 가지고 하면은 안 됩니다. 중간에 고장 날 수도 있고. 그리고 제일 큰 그거는 다른 사람 이목, 이게 레저는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목,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, 패션발인데, 그래 뭐 자전거 종단 이런 자전거로 국토 종주라든지 낙동강 이런데 종주길 이런데 자전거길 종주를 하게 되면은 조금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불편할 수 있고, 그런 거는 최소 30만 원 이상 되는 자전거를 사용하면 되고.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 자전거는 저렴한 가격, 부담 없는 수리비, 자기가 직접 하면 더 부담이 없고, 그런 자전거입니다. 그리고 이런 자전거도 관리만 잘하면 좀더 오래 탈수 있는데, 이 자전거도 지금 여기 예전에 비를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. 여기 녹이 서는 거 보이니까. 어쨌든 리뷰 시청 감사하고, 이런 자전거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자전거입니다. 예, 시청 감사합니다.